우리 동네 특공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김진곤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꼭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할지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택임대 사업자 세제 혜택과 주의할 점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1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분양, 매매, 건설 등을 통해 신규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신청, 등록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기임대사업 4년, 장기, 준공공임대사업 8년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입니다. 전에는 거주 주소지 시군구청에 가셔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거주지 세무서로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했습니다. 왔다갔다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사업자의 거주 주소지 시군구청에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지자체가 세무서로 신청서를 송부해주는 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2일부터는 요 아래 사이트 주소 보시면 www.renthome.gov.kr로 가시면 인터넷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편안하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둘 중 하나만 신청하시면 임대사업자 혜택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두 개 다 꼭 신청하셔야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강동구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장기 준공공임대 사업 8년짜리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낸 이유가 단순합니다. 저는 8년 동안 오피스텔을 팔지도 않을 거고 월세를 받으면서 8년 동안 기다리면서 시세가 반드시 오를 거를 믿기 때문에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너무 깊게 생각하셔서 임대사업자를 낼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4년이나 8년 안에 집을 팔 생각이 있으시면 임대사업자를 안 내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고 집을 팔 생각이 없다. 저처럼 월세를 받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으실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조건 세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취득세입니다.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분양 주택, 분양 오피스텔, 신규 분양 공동주택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취득세 200만원까지는 전액 면제가 됩니다.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에는 85% 감면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미적용 대상입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환세입니다. 단기임대 60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고 60제곱미터 초과부터 85제곱미터 이하는 25%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준공공임대 8년짜리입니다. 40제곱미터 이하는 전액을 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50만원 초과 시에는 85%만 감면이 됩니다. 40제곱미터 초과부터 60제곱미터 이하는 75%가 감면이 됩니다. 60제곱미터 초과부터 85제곱미터 이하는 50%만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 85제곱미터 이하 2채 이상 임대등록을 해야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입니다. 현행은 2018년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됐습니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수도권은 6억원 이상이라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라도 가세가 됩니다. 단기 임대 4년짜리는 30% 감면이 되고, 준공공 임대 장기 8년짜리는 75%가 감면이 됩니다. 단,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현행 법은 2018년까지는 조정 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하고도 3개월 이내 준공업 임대주택 8년짜리를 등록하시면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시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건은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수도권 85제곱미터, 수도권 밖은 읍면지역 100제곱미터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2019년부터는 혜택이 없어집니다. 1주택 이상자가 신규 주택 취득과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2주택자는 일반 세율 플러스 10%가 중과가 되고, 3주택자는 일반 세율 플러스 20%가 중과가 됩니다. 면제를 받으시려고 하시면 양도소득세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8년 9월 10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돼서 가세가 됩니다. 현행 제도는 조정 대상 지역 내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하셨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주택을 임대 등록을 하시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가산돼서 나옵니다.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현행 제도는 8년 이상부터 10년 미만 보유 시에는 50%만 공제를 해줬습니다. 10년 이상 보유는 최대 70%만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2019년부터는 8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대 7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기 임대는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8년이 70% 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좀 유리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알기 쉽게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와 2018년 9월 14일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 비교해 봤을 때 변경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확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혜택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입니다. 의무기간이라고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보유기간입니다. 단기 임대주택은 4년, 준공공 임대주택은 8년입니다. 이 기간에는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기간 내 매도할 시에는 과태료와 감면된 세금, 가산세 모두 다시 환급하셔야 됩니다. 과태료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기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은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단,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법은 5년입니다. 지방세 4년, 국세 5년, 의무기간 위반 시 감면된 세금 모두 다시 반환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단기 임대주택 등록하게 되면 5년,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은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임대를 유지해야 과태료 부과에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단기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 축소되어서 사실상 8년짜리 중고공 임대주택이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규제입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 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일 때에는 신규 주택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투기 지역, 투기 가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가 적용이 됩니다. 2주택 이상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시는 규제 지역 내 비거주 목적, 부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단점입니다. 5% 임대료 증여액을 제한받습니다.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5% 이내로 월세를 올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 가세가 대상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해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셔야 되고, 의무기간 동안 매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았던 세금과 가산세 내셔야 됩니다. 임의로 전월세를 전환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환을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2019년 2월 27일 날 개정되어서 3월 4일 날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임대인은 전월세 전환 시 임차인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전환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특별법 시행규칙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계약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9년 개정된 주택임대사업자 총정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매도 제한과 임대료 인상 제한으로 기회비용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돈이 돌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자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물장기 현상으로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예측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혜택은 줄고 단점은 많아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임대 의무 기간을 지킬 수 있다면 여전히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강동구 열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장기 중후공 임대사업 8년짜리 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시세가 오를 거를 믿기 때문에 팔 생각도 없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대사업자를 낼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4년이나 8년 안에 집을 팔 생각이 있으시면 임대사업자를 안 내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고 집을 팔 생각이 없다. 저처럼 월세 받으시고 세제 혜택도 받고 나중에 시세차익을 얻으실 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궁금하신 부동산 내용 있으시면 메일이나 카톡 주시면 빠르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